안녕하세요. 스타일리시 풋볼쇼 더탑의 리베 만입니다. 네, 일단 박수. 왜 박수 치는데? 자, 더투탑이 여러분의 사랑과 이 관심에 힘입어서 타블로 보이비님과 같은 이 셀럽분들과 함께 EA 스포츠 피파 21 볼타 스쿼드 선정되었습니다. 진짜 너무 감격스러워. 어릴 때 하던 게임에 뭐 엠버서더 이런 역할을 맡게 되니까 너무 네. 감회가 또 새롭네요. 자, 이번에 피파 21이 또 이제 출시가 되었는데 거기 볼타 모드에서 또 사용할 수 있는 스킬들을 저희가 오늘 10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Let's showtime. Showtime. 첫 번째 보로플릭은 점프아카와 되게 비슷한 기술이지만 다른데요. 점프아카는 공을 옆으로 들어올려 땅으로 내려쳐주는 기술이지만 보로플릭은 옆으로 들어올리는 것까지는 똑같지만 상대를 키를 넘겨 돌파하는 기술입니다. 바닥으로 공을 이동시키며 아웃사이드로 공을 들어 올린 뒤 몸을 회전시키며 발끝으로 키를 넘겨주는 기술입니다. 네. 세 번째 카프 레인보우 플릭은 일명 스콜피언 플릭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매우 난이도가 있는 기술입니다. 발 앞끝으로 공을 띄어 무릎으로 잡은 후 뒷 허벅지와 종아리 사이에 공을 띄어 자신의 키를 넘겨주는 기술입니다. 자, 네 번째 기술은 캐치 에이스핀이라는 기술인데요. 사실 이 기술은 실전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기술이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공을 띄운 후 몸을 돌리며 허벅지와 종아리로 공을 캐치한 뒤 점프를 하며 슈팅까지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이제 드래그백 플릭은 굴러가는 공을 발바닥으로 잡음과 동시에 등을 지게 되는데요. 등을 진 상태에서 공을 끌어당겨 끼운 후 상대 키를 넘겨 돌파하는 기술입니다. 기술은 릴링 헤더라는 기술인데요. 이 바닥에 있는 공을 머리로 터치해 패스를 해도 좋고 슈팅할 때도 좋고 드리블을 해도 좋고 어쨌든간 상대를 도발하는 기술입니다. 저는 드리블을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펜시 플릭은 다양한 방식으로 공을 띄어 창의적인 방법으로 우리 팀 동료에게 패스를 하는 기술입니다. 자, 리브야!
여덟 번째 기술은 볼타 솜브레로라는 기술인데요. 보통 네이마르 선수가 이딴식 개인기로 자주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우선 발바닥으로 공을 끌어당긴 뒤 앞끝으로 공을 띄운 후 다리를 펴 자신의 키를 넘겨주는 기술입니다. 9번째 기술은 타운트입니다. 상대를 고발하는 기술로 예상치 못한 행동을 통해 상대 수비수를 돌파하는 기술입니다. 실제 경기에선 이 기술을 사용하면 싸움이 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10번째 기술은 볼타 레인보우인데요.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네이마르 선수가 실제 경기에서 자주 사용해서 네이마르 로켓 혹은 네이마르 사포라는 이름으로 더욱 많이 알려진 기술입니다. 자, 1대1 대치 상황에서 양발 사이에 공을 끼운 뒤 뒤쪽이 아닌 약 45도 방향으로 몸을 틀어 옆쪽으로 상대방의 키를 넘겨주는 기술입니다. 자, 오늘 피파 21 볼타 모드 속 10가지 개인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실제 해외 스트립 풋볼러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술이지만 워낙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재미로만 한번 따라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스타일리시 풋볼쇼 더투탑이었습니다. 더투탑이었습니다. 'Cause you're my love, you're the one that I need.